2022년 10월 29일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한밤중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8명이 압사되어 죽었소. 서울 경찰청장은 나 몰라라 뒷짐지고 용산구청장은 젊음의 축제를 형체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여 참사의 현장을 유린했소. 서울시장은 유령의 눈물을 훔쳐다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멸시하고 귀한 목숨 구걸 거자 뒷구멍 난 파고들고 행안부 장관은 10만이 넘는 축제를 개수롭지 않다 실언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국가기관과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일선 경찰과 힘없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따라옵니니 이들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짐승만도 못한 또 한 인간이 있었었니 무능하고 무지연 한덕수 국무총리라 외신 기자들을 농락하고 뒤웃는 것도 모자라서 애도의 표현을 사망과 사고자로 표기하라 일괄 지시를 내린 장군이라 이런 자가 어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리란 말이오. 이것이 나라이요 이것이 국가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으며 법과 원칙은 있는 건가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인가 한낱시래기에 불과한 검언경 졸개들의 수장인가 이 나라의 국가 원수가 맞는가 국민들은 동거고 절망의 늪으로만 빠져드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 대한민국이 울어 울어 나라는 무정부 상태요 대통령은 전범국 우길기에 거수경내 충성을 맹세하라 명령을 내려놓니
젊은이들이 또 한 번 울부짖는구나. 이것이 나라이요, 이것이 국가이요. 생자의 넋을 들어 친구라라.